근데 유니십이 안 봤지 얘들아. 네. 네. 아, 딱 좋다. 빨리 하고 그거 해야 돼. 그래야지 책이 마무리 되겠지. 자, 사랑해. 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문법 마지막입니다. 가정법 단원평가예요. 마지막 날 너무 슬퍼. 2회도 돼? 한 바퀴 더 돌려? 자, 자, 넘버 1. If the man, 얘들아, 정답은 뭐였어요? 3번. 왜 이래? 월. 이거 가정법 뭐야? if 가정법이야, 일단은. 가정법 이름이 if 가정법이고, 가정법 종류는요? 가정법? 과거. 그치? 이렇게 얼음하고 있으면 안 돼. 가정법 과거니까 얘들아, 직설로 돌리면 어떻게 써야 돼? if 가정법 직설은 누구야? 그럼 as 쓰고, the man 쓰고, 그 다음에 뭐라고 쓸게? 동사 자리에. 과거보다. 아니, 가정법 과거는 직설법 시제를 뭘로 쓴다? 현재. 그럼 뭐라고 쓴다? 그치. isn't. created. 그 남자가 창의적이지가 않아서 우리가 그를 고용하지 않을 거다. 이 얘기죠. 뭐라고 쓰면 예쁠까, 얘들아? 그치. will not. 그러니까 won't. 하고 employ him. 해서 employ의 뜻이 뭐다? 고용하다라는 뜻이에요. 고용하다. 고용 안할 겁니다. 라고 쓰시면 되겠죠? Number 2, 정답이 헤드였어. 이거 틀리지 않았을까 싶다. 많이들 맞췄어요? 다들 약한 거야, 이건. If I had time. 근데 얘들아, 공식 알잖아. 잘 표시해보세요. 여기 were고, would employ잖아. 그러면 had니까, would have gone이잖아. 오케이? 가정법 종류 뭐? 일단 if 가정법. 종류 중에서 as if, I wish 말고, if 가정법에서 시제가 뭐다? 과거? 완료인 거죠. 과완. 됐지? 앞에는 두 덩어리, 뒤에는 세 덩어리. 했어요. 직설법으로 돌리면 뭐라고 써야 돼? as I 시제 뭘로 얘들아? 과거로. 그럼 as I 맞춰. 뭐라고 해야 돼? 과거래매. 두더지에서 뭐야? didn't. 한 다음에 누구 써? 해브. 그치? As I didn't have time. 내가 시간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죠. 여기서 as는 이유야, 얘들아. 그치? 뭐뭐 때문에?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너랑 같이 여행을 가지 못합니다. 이 얘기 쓰고 싶은 거죠. I 가지 못할 것 같대. 뭐라고 써야 돼? can't 쓰면 안 되죠. 시제 뭘로? 과거로 I couldn't go on a trip with you 쓰면 되겠죠. 과거니까 과거로 쓰시면 되겠고 3번 I heard the rock festival was great. 내가 들었어. 록 페스티벌 되게 훌륭했다며 라고 써있죠. I wish 나 소망해. 내가 뭘 소망해? 거기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랬겠죠. 됐어요. 직설법에서 얘들아 시제가 뭘로 들어왔어요? 시제가 뭘로? 과거죠. 그러면 과거의 일에 대한 소망을 쓴 거잖아. 그러면 IVC 가정법은 뭘로 써야 돼요, 얘들아? 그치. 그럼 과거 완료가 필요한 거지. 됐어? 직설법의 과거인 거니까, 그거의 소망은 과완을 쓰잖아? 정답은? 옳지. Number 4. If I. 정답은? 보시면, 하나, 둘, 셋. 정답은? 헤드 놓은 가정법 종류 중에 if 가정법이고 시제는 가정법 과거 완료 됐죠. 넘버 5 하자. 자, 테드가 열심히 운동해요. 현재 시제인 걸 확인해야 되는 거죠. if 가정법이니까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야. as if 마치 뭐뭐인 것처럼이라고 쓰여져 있어. 뒤에 직설법 스토리를 읽어야 되는 거죠. 요건 지금 가정법 쓴 거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갈지 판단하려면 결국에 양쪽을 읽은 다음에 같은지 여부를 본다고 한 거죠? 하지만 그가 선수가 아니래요, 현재. 현재 운동을 한대요. 양쪽 시제가 어때? 양쪽의 시제가 동일하지. 동일할 때는 가정법 누굴 쓰는 거다? 과거를 쓰는 거죠. 정답은? were. 그치. 그게 이유가 되는 거야. 알았지? 양쪽 시제가 동일하기 때문인 거야. 직설과
주절 동사의 시제가 같기 때문인 거예요, 얘들아. 그다음에 6번 해보죠. I'm sorry that 내가 유감이다라고 써있죠. I'm sorry that은 직설법이었고 누구의 직설법? I wish 가정법의 직설법이었던 거죠. 내가 소망해, 내가 싸우지 않았기를 소망하는 거죠. 직설법에서 시제가 뭘로 들어왔어요, 얘들아? 뭘로? 과거로. 그러면 가정법 시제는 뭘로? 뭘로? 과거 완료로. 정답은? 정답은? hadn't had. 과거완 had pp잖아. have의 pp는 had죠. 했죠. Number 7, as. 가정이에요, 직설이에요? 직설법 시제는 현재. 직설법에서 현재 양쪽 다 현재인 거 보였죠? 내가 charger가 뭐지? 충전기. 충전기가 지금 없어. 그러니까 지금 니한테 못 빌려주겠다라고 써 있죠. 가정법 시제 뭘로? 과거로 쓰면 되겠죠. 만약에 내가 충전기가 있었으면 빌려줬을 텐데라고 했겠죠. 정답은 had가 되겠죠. 이해된 거죠? Number 8. 가정이요, 직설이에요? 오케이. 직설법 시제는 과거. 그러면 가정법의 시제는 과완. 정답은 여긴 head pp 잡혀 있죠. 이쪽은 몇 칸? 세 칸. 그러면 요건 지 요건지 둘 중에 그치? 얘는 부정, 얘는 긍정인 거죠. could have가 했어요. 다음 거 9번. 가정법으로 예쁘게 돌리라는데 딱 봤더니 이건 직설법인 거죠. 시제 보면 되잖아요, 얘들아. 과거죠. 그럼 가정법은 뭘로 쓴다? 가정법 시제는 뭐가 돼야 돼? 과완. 근데 여기 긍정문인 거죠? 그럼 과완 쓰고 부정 쓰면 되겠네. 이렇게 동사를 일단 잡아야지. 우리가 잡아주시는 거예요. 표시한 다음에 로스트는 시제가 뭐야, 얘들아? 과거. 그러니까 날려야 되겠지. 시제가 뭐야? 과거. 그러니까 날리는 거지. 헤드로스트. 과완인데 우리가 필요한 건 누구? 부정이 필요한 거죠. 했어요? 이게 긍정이면 여기 부정 써야 되잖아. 부정, 부정은 얘밖에 없어, 일단. 그러면서 뒤에 칸. couldn't go라고 써 있었죠? 정답은? 여기가 부정이니까 뭘로 써야 돼, 얘들아? 부정이니까 뭘로? 긍정으로. 했어요? 잘했고, 10번. 어색한 거몇 번? 4번을 그래서 뭘로 고쳐야 돼요? 4번. I make mistakes all the time. 이래. 나 맨날 실수해요. 라고 써있죠. 이거 직설법이지. 시제가 뭐야? 현재. 그러면, 현재 사실을 부정하는 거잖아. 현재 사실이 아쉬워서 유감입니다. I wish. 나 그래서 소망해요죠. 그러니까 가정법, I wish 가정법 뭘로 써야 돼요? 과거로 써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걸 과거로 돌리면 wouldn't have made라고 하는 이 부분을 뭘로 돌리면 돼? 내가 실수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이거죠. 부정 스토리가 필요하고 과거로 시제를 쓰면 된다고 하니까 뭐라고 쓴다? 그치. didn't 뭐라? didn't make 크야드야. 그치. 원형 쓰는 거지, 얘들아. do, does, did는 뒤에 원형 쓰는 거지? 야, 기본 잡아야지, 그런 건. 자, 11번. If I studied harder, 안 되겠죠. 정답 뭐라고 써야 돼요? If I? 내가 열심히 공부했으면 내가 might have got. might 오랜만이네요. 누구의 과거니, 이거? may였죠. 뭐뭐였었을지도 모른다죠. 뭐뭐였었을지도 몰라 라고 과거 1에 대한 추측을 갖다 놓은 거지? 이해됐어? might have got이 다 동사인 거잖아요? then, 그때의 과거의 단서인 거죠. 예를 들어서 last night, 이거의 동의어인 거야. 과거 시점을 알려준 거야, 우리한테. 과거의 얘기인 거야. 옛날에 내가 더 좋은 성적을 받았었을지도 몰라요. 이거죠. 그럼 과거 1에 대한 가정을 해야 되니까 뭘로? had, pp죠. 그럼 had, studied라고 써야지. 과거 일에 대한 가정을 하고 있으니, 뭘로 쓴다? 과거 완료의 가정법을 씁니다가 결론이 되는 거예요, 얘들아.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과거 1을 가정한 다음에 직설법이 과거니까 과와 안 가정법 씁니다. 얘기야. 이해됐지? 12번 I wish 내가 소망하는 거는 I could find a quiet place. 내가 좀더 조용한 장소를 찾을 수 있길 소망하는 거죠. I wish 가정법 뭘로 들어왔어요? 뭘로? 가정법? 과거인 게 보였지? 됐어? I wish 가정법 과거지. 그래서 만약에 내가 조용한 곳을 찾으면 내가 거기서 쉴수 있을 텐데 라는 말이 필요한 거죠. Would have taken 말고 뭘로? 뭘로? 조용한 장소가 일단 원이잖아. 조용한 곳을 찾으면 내가 쉴수 있을 텐데. 뭐라고 쓰면 예뻐? 아, 이러면 봉특강 해야 돼. 얘들아, 빨리. if 가정법이잖아, 여기는. 과거 시제잖아. if 가정법 과거. 뒤에 주절에 뭐라고 써야 돼요? would have pp는 새덩어리잖니, 얘들아. 뭘로? would? take. 됐어요. 아니, 가정법 과거 공식. 가정법 과거. 공식이 뭔데? 안 되겠다. 빈 공간에 써봐, 애들. 가정법 과거랑 과거 완료 공식들 지금 빠르게 쓰세요. 자, 해보죠, 얘들아. 가정법 과거. 물론 가정법 종류는 if 가정법 제일 쉬운 거. 가정법 과완이요. 쓰고 난 다음에 과거일 때는 얘들아 if 쓰고 주어 쓰고 그다음에 동사는 뭘로? 과거로 한 다음에 컴마를 찍고 그다음에 주어 쓰고 동사 자리에 뭘 쓴다? 조동사의 과거 더하기 동사 원형. 조동사의 과거 어떤 게 있는데? would, could, might 라고 외웠어야지. 오케이? 이걸 써놨잖아. if 쓰고 주어 쓰고 과완이면요 얘들아 뭐라고 써야 돼요? 과거 완료. had, pp 찍고 주어 쓰고 여기는 뭐라고 써야 돼요? 조동사의 과거에다가 have에다가 pp. 썼죠? 그 다음에 13번. 아니, 요거 그러면 마저 해야지. 공식이 대입만 하면 되잖아요. 과거고, 이렇게 생겼다며. 과거니까 여길 뭘로? would take로. 했어요? 딱 봐도 틀린 게 보여야지, 얘들아. 우드의 PP잖아, 저건. 우드 테이크로 그러니까 고쳐주시는 거지요? 이해됐어요? 왜 정답인지를 알아야 되잖아, 얘들아. 응? 자, 한거 같으면 올라갑시다. 13번 보시지요. as. 가정이에요, 직설이에요? as. 직설, 미안해. 시제는? 현재. 그럼 if 가정법 뭘로? 과거로. 정답은? 정답은? were. 그 다음에 can't go. 시제는? 시제는? 과거. 이거 지금 현재죠? 현재지, can't go. 현재지? 그럼 뭐라고 써야 돼요? 다시. 부정은 뭘로? 부정은 뭘로? 긍정으로. 그러니까 후 드고. 훈트라고 하죠. 됐죠? 그다음에 여기 얘들아 직설이지. 누구의 직설이야? In fact는 누구의 직설법이야? As if. 그걸 외웠어야 된다 그랬지. 그러면 마치 뭐뭐인 것처럼 she 하고 나서요, 얘들아. 여기 시제가? 이거 시제가? 과거죠. 그럼 가정법 뭘로? 과거 완료로. 뭐라고 쓰면 예쁠까? had, traveled, had pp. 했어요. 이해를 해야 돼. 지금 사실 맞추고 틀리는 게 뭐가 중요해. 이해하는 게 목적이야, 우린. 오케이? 그 다음 15번 볼게요. I'm sorry then 이라고 돼 있죠? 무슨 가정법? I wish 가정법인 거지. 아, 내가 유감이야. 라는 뜻이야. 나 유감.
뭐가 유감? 그가, 응? 그 비행기 충돌 사고 때문에 사망했어. 나이드가 과거 시제인 거지, 얘들아? 사망한 것 때문에 유감이야? 이렇게 얘기했어. 내가 소망하는 건 뭘까? 가정법 시제를 뭘로 끌고 가야 될까, 얘들아? 직설법에서 과거니까 가정법 뭘로? 과거니까 뭘로? 과완으로 끌고 가면 되겠지요. 뭐라고 쓰면 예쁠까? 선택지 보세요, 다시. 시제 뭐? 얘들아, 하나씩. 시제. 현재, 날려? 그니까, 시제는요? 과거니까 날리고, 이건 시제가? 과거니까 날리고, 시제가? 과거 완료죠? 요거는? 과거 완료죠? 둘의 차이가 뭐예요? 긍정이고, 여기는? 부정인 거죠. 정답은? 몇 번? 5번. 여기가 긍정이니까, 긍정문에, 긍정문 부정으로 돌려야 될거 아니야? 안 탔으면 좋았을 텐데, 이랬겠지요? 이해됐어? 그 다음에, What a nice bike. 감탄문이죠? What a 혁명. 보였어요? What a 혁명. How는 안 돼. 기억나지? Is this yours? 이거 네 거냐? 응, 맞대, 맞대. 얘들아, 우두바이 힌트가 있네? 여기가 주절이에요, 종속절이에요? 주인절이죠. 옳지. 앞에 if절, 여기가 죄다? 종속절 사이이긴 하지요, 얘들아. 이해하지? 주절에서 두 덩어리야. 앞에 몇 덩어리? 다시. 주절을 would by라고 써있어. 아래 공식 보이죠? 가정법 뭐야? 과거인 거겠지. 그럼 여기 가정법 과거 자리인 거죠? 그럼 선생님이랑 이거 똑같이 해보자. 시제가 뭐야? 얘들아, 시제가? 과거. 시제가? 시제가? 현재니까 날리고. 그 다음에 시제가? 과완 날리고, 시제가? 과완 부정 날리고. 했어요? 1, 2 중에 하나네. 정답 뭐? 자, 다음 거. 내가 몸에 딱 붙는 이청 바지 입으면 좋을 텐데. 그러게 말이에요. 자, 몸하면 좋을 텐데, IMC로 쫙 들어왔고. 입을 수 있다 느낌 받았어요. 입을 수 있다, 할수 있다 느낌 받았어요. 가능성의 느낌을 잡아. 그럼 일단 날릴 수 있잖아. 몇 번을 지우면 좋을까요? 누굴 날려? 1번 날리고 또 4번 날리고 일단 날렸지. 2번은 얘들아 죽어도 안 되겠어요. 왜? 가정법에서 현재는 없으니까. 날렸어. 그러면 이제 두 개가 남았지. 그럼 우리가 이제 할건 뭐야? Could wear 동그라미, could have worn 동그라미 해봐요. 얘는 가정법 뭐? 과거. 5번은 가정법 뭐? 과거 완료. 그럼 위에 이제 한국말 볼 차례인 거지? 입을 수 있었다면, 있다면. 있다면. 한국말로 이게 현재인 거지, 얘들아. 그럼 정답은? 이해된 거죠? 18번 해볼게요. 사람들은 마치, 이게 as if죠. 영어로. 마치 내가 유명 인사인 것처럼 날 대해요. 이러네. as if는요, 위에랑 결이 달라. 17번이랑 다르다, 얘들아. 17번은 선생님이 빨간색 밑줄 한번 걷잖아요. as if는 밑줄 하나 긋면 안 돼. 왜? as if는 주절씨랑 비교하는 아이잖아. 두번 걷어야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유명인사인 것처럼이랑 대한다랑 양쪽을 거야 되는 거지. 이해했어? 뭔 소린지? 이게 주절 동사겠고 여기가 이 꺽쇠 종속절 속에 있는 동사인 거죠. 양쪽 같은지 틀린지를 보시면 되는 거죠. 같아요, 틀려요? 대한다가 한국말로 현재야, 과거야? 현재인 것처럼은 봐봐, 국어의 문제야, 우린 지금. 유명대사인 것처럼. 이었던 것 말고. 그치, 현재인 거죠? 응. 양쪽의 시제가 어때? 동일이야. 이게 중요한 거야. 시제가 동일한지 여부가 중요한 거야. 괜찮아, 괜찮아. 우리 애들 잘했어요. 시제가 동일한 거야. 그러니까, 가정법 뭐라고 써야 돼? 가정법? 과거를 쓰는 거란 말이지. 조금만 돌려본다면? 나를 대했다라고 한다면 얘들아, 시점이 틀어졌지. 그러면 과완을 쓰는 거란 말이지. 이해됐어요?
근데 아직 가정법 과거를 고르래. 도전해보자고. 일단 뭘 해야 돼? 얘들아 예쁘게 에즈이프를 싹다 잡아야 되겠지. 얘네만 잡은 이유는 뭐냐면요. 감사하게도 이 문제는 주절 동사가 다 똑같아. 쉬운 문제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별 티드가 없잖아. 그러니까 얘 보지 말고 파란색 잡은 쪽만 보세요라는 문제인 거야, 지금. 이해됐어요? 다시 1번부터 보세요. I am. 돼요, 안 돼요? 현재는 없다고 했잖아. 이해됐어? 일단 날렸어. 근데 날리게 되자 또 있다. 절대 안 되는 게 있어, 이 중에서. 절대 안 되는 거. 누구? 누구? 그냥 원래 안 되는 거. 뭐, 가정법 현재냐, 과거냐, 과완이냐, 이거 생각할 거 없이 그냥 안 되는 게 있다고 했잖아. 누구? 3번 안 되죠. 그치? 가정법에서 was는 없잖아. 뭐밖에 없다 그랬지? were밖에 없으니까. 이해됐죠? 그러니까 일단 죽어도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그 다음에 또 있어, 또 있어. 죽어도 안 되는 거또 있어. 누구? 5번 죽어도 안 되죠. 5번 시제가 뭐예요? 다시. 현재? 완료인 거야. 알았지? 죽어도 안 되는 거 하나, 둘, 세개 걸렀어. 얼마나 쉬운 문제예요. 딱 우리 눈에, 우리 영어하는 사람들 눈에 이거는 오지선다가 아니야. 이지선다, 이지선다. 진짜. 우리 눈에 자동으로 속어가 탁탁탁 되고 두 개가 남잖아. 두개 중에 고르는 문제야. 확률 반반짜리. 감사하죠. 정답은 누구? 됐죠. 19번 봅시다. 예쁜 거, 유추할 수 있는 예쁜 걸 찾으래. 만약에 헤드 놓은 과원인 거 발견. 내가 알았었으면 뭐를 태드가 긴급한 상황이란 뜻이에요. 긴급한 situation 상황이죠. 상황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걸 알았었으면 I would have called. 내가 전화를 했었을 텐데. 머리빗이 말고 이거 봐라. 이렇게 써있죠. 어젯밤에까지도 써있어, 심지어. 어젯밤이라고도 얘기를 해주셨어. 이게 딱 봤을 때 애들 어떤 생각이 들어? 우리 아까 전에 봤었던 누구의 동요라고? Dan이랑 똑같다고. 이해됐어? 과거라는 힌트를 빡빡 준 거야. 그지? 그러니까, 과거에 119에 알았으면 전화했을 텐데 전화를 못 했다는 거죠. 실제 팩트는 이건 가정이잖아. 아이고, 알았었으면 내가 전화해주는 건데 말이야. 실제로 전화를 못 했다는 거야. 오케이? 시작해보자고. 자, I called. 얘들아, 1번. I called 119 last night. 전화 걸었어요? 대박이지. 이거 우리 무시하는 거야, 이거는. 아우, 아니잖아. 3번은 더 무서워. 알지? 나 생각해. I didn't need to call. 전화할 필요가 없었어. 나쁜 친구. 아, 걔가 긴급해? 전화 안 해야겠다. 막 이런 거야. 말도 안 되지. Didn't need 래, 얘들아. 무서운 얘기야. 그다음 4번은요 더 무서워. 테드는 wasn't in an urgent situation. 테드가 분명 나한테 막 얘기했어. 야나 어제 너무 긴급한 긴박한 상황이었어 라고 나한테 전화를 했단 말이야. 딱 이러는 거야. 야 테드 너 긴급하지 않았잖아. 왜 그래?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더 무서운 친구인 거야. wasn't라는 말은 완전 팩트 사실 정보 전달인 거잖아. 아니 테드는 긴급한 상황이 있던 게 아니었어요 라고 한 거야. 오케이? 날아가야 되겠죠. 정답이 몇 번이에요? 2번 너무 귀엽지 않니? 나 몰랐어요. 119 전화하는 방법이요. 애기지, 애기. 오케이. 이거는 얘들아, 문제도 아니야, 그치? 이거는, 이거 안 나와도 이건데, 맞아, 정답이? 그치 않니? 도덕 문제. 오케이? 잘했고요. 20번 볼게요. 어색한 걸 골라달래요. 즉, 너희는 고쳐 써놨겠지? 하지만 난 알고 있어. 고쳐 쓰지 않은 사람이 절반이라는 걸. 고쳐 써왔어요? 자, 해봐봐. 이상한 거 골라달래. 그녀가 행동해. 마치 뭐인 것처럼? 내 상사인 것처럼. 포인트는 그거야, 얘들아. X가 현재지. 그러면 한국말을 이거는 어필하는 게 좋아. 너희도 잘 써봐. 행동한다. 현재로 써놓고. 마치 상사인 것처럼, 이었던 것 말고, 인 것처럼. 포인트가 뭐야? 주절 동사와 직설법의 시점이 동일하니까, as if 가정법 뭘 쓴다? 시점이 동일하면 얘들아, 동일할 때는 as if 가정법 누굴 써야 돼? 과거 쓰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2번도 연습해보자. 나 소망해.
내가 다시 젊어지기를 그럴 리는 없다. 이거 젊었었기를? 아니죠. 젊어지기를 소망해. 현재인 거야, 얘들아. 이해됐어? 현재에 대한 부정이 뭐야? 과거니까. 잡아서 과거.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만약에 너, 내 여동생이면 우리 맨날 같이 놀 텐데? 라고 써있죠. 포인트는 were. 가정법 뭘쓴 거야? 가정법? 과거고. 이쪽은? could 더하기 동원. 가정법 과거고. 잘 들어온 거죠? 가정법 과거의 공식이 만이라는 거야. 됐지? If I were you, 내가 너라면 이러죠. 가정법 과거 맞지? 아, oh, take part. 가정법 과거인 것도 맞죠? 내가 너라면 내가 오디션에 참가할 텐데? 라고 써있네요. 5번은 보세요. 얘들아, 이거. 가정법 뭘쓴 거야? 가정법? 가정법? 과거 써놓은 거지요. 근데 뒤에 주절 보세요. 하나, 둘, 셋. 맞아요. 안 되겠지요. 뭐라고 써야 돼, 그러면? 빠르게 고치면. 빠르게 고치면. would give. 이해됐어요? would give. 21번 볼게요. 마치 뭐뭐인 것처럼, 거기에 살았던 것처럼. 아니, 산 것처럼이지. 산 것처럼 말한다야. 살았던 것 하면 틀려. 이해돼? 시점이 얘랑 똑같아야 되잖아. 산 것처럼 말한다, 현재, 지금. 2번은요, 소망한대요. 내가 시험에 뭐 하기를? 애들 한국말 써봐. 뭘 소망해? 소망한다야, 뭐를? 너희가 찍어내는지, 시제를 찍어내는지가 난 궁금해. 시험에 합격했던 걸, 합격한 것을. 합격한 것처럼 합격했던 것을. 합격했기를 이기죠. 과거죠, 과거. 과거 1에 대한 소망이니까 과반 쓴 거죠. 이해됐어? 정답 3번이죠. 얘들아, 뭘로? 뭘로? 그치. 헤드, 스노우, 우드. 잘했죠. 가정법 과완이니까. 어떻게 알았어? 우드, 해브, 피피니까. 이해됐어요? 잘하셨고. 헤드 피피에 우드 해브 피피 걸렸죠? 똑같이. 헤드 피피에 우드 해브 피피 걸린 거지? 까지네. 5번 문장은 해볼 만하다, 얘들아. 보세요. 요건 해봐야 돼. 만약에 그들이 조용했었다면, 과거에. 그들이 would not have been punished. 처벌을 받지 않았을 텐데 라고 써있죠. 수동태인 게 보여야 돼. 수동태 기억나죠, 우리? 응? 멤버들 있잖아, 왜. 수동태 처벌하지 말고 처벌을 받지. 받지 않을 말고 않았을 텐데. 포인트 두 개를 캐치했어요. 수동 한 번이랑 과거 사실이라는 걸 밝히는 거지. 이해됐어요? 가정법 과완이니까. 그 다음에 22번 공통으로 들어갈 만 if I 됐죠. 그 다음에 예쁘게 짝지어진 거몇 번? 4번? 땐 때문에 요걸 잡아야 되겠지. 그러면 과거 사실에 대한 유감 또는 소망을 말한 거니까 가정법에서 공식을 과거 완료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였겠죠. 여기는 요렇게 요렇게 잡아주시고 헤드만 잡으면 되겠다 얘들아. 그지?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니까 여기도 두 덩어리겠네. 요렇게 조동사의 과거에다가 뭐냐 동사 원형에다가. 그지? 이해한 거지? 이해하는 게 중요해. 잘하셨고요. 24번 봅시다. 자, 틀린 걸 골라주세요. 정답이 2번 걸렸어. 얘들아, 이거 너무했다. 우리 무시한 거야. 얘들아, 윌이래, 윌. 말도 안 되지. 뭘로? 뭘로? 우드, 그치? 된 거야. 25번요. 25번요. 정답이 얘들아, 2번이래. 뭘로요? 야, 이집트라니, 이거 진짜 대박이다. 그치? 뭐라고 써야 돼? 뭘로? 비동사, 뭘로?
그치. 잘했죠. 과거인 걸본 거야. 그 다음에 26번 보세요. 틀린 걸 고르래. 몇 번? 2번? 뭘로? 수가 느꼈어요. 약간 수치심을. 쉬우시 그녀가 소망했어. 그녀가 뭐 하기를? 종이공 쓰레기통에 던지기 놀이를. 이런 놀이를 하고 싶었대요. It had seemed like a fun thing to do then. 그때 당시에는 그 게임이 보였었다. 마치 뭐인 것처럼? 하기에 재밌는 것처럼. But, 하지만, looking at the mess. 그 엉망인 것을 쳐다보니 그녀가 wasn't feeling happy. 행복하지가 못했어요. Bill, she said. 그녀가 말하기를, we had better clean. 우리 뭐뭐 하는 게 낫겠다. 보였어요? 조동사. 조동사, 뭐뭐 하는 게 좋겠다. 예쁘게 써보시고, 청소 좀 해야 되겠다. 라고 쓰는 거죠. 그러면 그녀가 소망했던 거는, 야, 우리 게임 좀 했으면 좋겠다. 였었던 거죠. 정답은 뭘로? 소망했었대. 게임 하지? 말았었기를 소망했겠죠. 이거 너무 더러워져서 청소까지 해야 되니까. 이해됐어요? 다시, 그녀가, 이게 수치스러웠어. 약간, 그러니까 기분이 불쾌해졌어. 그녀가 소망했었어. 하지 말걸. 뭘로? 해? 든트던. 야, 우리가 왜그 짓을 해가지고 지금 청소까지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한 거지. 이해됐어요? 27번 거죠. 27에서 30번은 틀렸으면 절대 안 돼. 안 돼. 봉특강이야, 이러면. 틀리진 않았어요. TMI? 얘들아, 했더라면 안에 쉬었을 텐데, 오케이? 포인트가 뭐야? 가정법 뭐? 가정법? 완료. 과완. 오케이? 그러면 had done. 이쪽은? 안았을 텐데, 나의 wouldn't have scolded가 꾸짖다라는 뜻이거든요. scolded. 불규칙 표에서 얘를 만난 적이 없지. 그러면 규칙 변화인 거예요? ED. 28번 잘했으면 좋겠어. 어디가 표시? 했더라면. 오케이? 가정법 뭐? 과완. 오케이. 그러면 I wish 내가 소망하는 건 그녀가 문제를 자세히는 in detail 써주셨어요. 오케이? She? 과완. 뭐라고 써야 돼요? Had? Explained, 그치? 하고 the problem. 에서 닫으면 되겠죠. Tom, Helen, 만나면 넌뭔말할 거야? 얘들아, 포인트는 만난다면 뭔말할 거야? 라고 한국말이 현재로 쓰여져 있는 거죠. 그러면 가정법 뭘 쓰면 돼? 과거를 쓰면 되는 거죠. 이해됐어? What would you say? 이거 맞았다는 거군. 그 아이들은 장난감 소방차 갖고 놀면서 마치 소방관인 것처럼 이거죠. 행동하더라라는 거야. 마치 뭐뭐인 것처럼. The children 애기들이 act 행동한다. As 뭐뭐인 것처럼 if 이렇게 들어온 거죠. 됐어요. 마치 뭐인 것처럼 they were 하고 real firefighters 했죠. 이렇게 as는 애들아 그냥 부사절 들어온 거야. 이렇게 뭐뭐 하면서라고 하는 부사절 접속사 뭐 because when처럼 종류 중에 as절 그냥 잡힌 거야. 이렇게 뭐뭐 하면서라는 의미의 as. 볼거 아니라고. 알았지? 우리한테 중요한 건 여기인 거야. 잘하셨고요. 이거 안 되겠다. 직설법으로 돌리는 거 과제를 드려야 되겠다. 하하.
자, 직설법으로 돌릴 과제는 누구냐면, 재밌는 걸 해야 되잖아. 개수로 봤을 때 하나, 10개, 15개, 15개. 171쪽에 있는 문장, 15문장을 직설로 돌리는 걸 과제로 드리도록 하죠. 가정은 직설로, 직설은 가정으로. 이해하죠? 또는, 아니야, 그냥 선별해도 돼. 내 생각에 단원평가 전체에서 정답이 없는 거. 예를 들어서, 내가 168쪽 봐봐. 168쪽에 6, 7, 8번은 직설과 가정이 다 써있지. 그럼 이건 정답이 있는 거야. 자, 169쪽에 13번, 14번 써있지. 이건 정답인 거야. 9번 써있지. 그럼 이건 정답인 거야. 알았지? 직설 가정이 다 나와 있는 거잖아. 이런 거 제외하고 정답이 안 나온 걸로. 알았어? 이해했어? 직설과 가정을 15문장을 써오는 게 과제예요. 15문장. 고생했어.